안녕하세요. 애틀란타 한국 엄마입니다. 제가 지금 잠을 못 이룹니다. 내일이면 그러니까 내일은 2019년 5월 18일 미국 뉴저지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방탄 공연을 보러 갑니다. 제가 낮에서부터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. 첫 번째 보는 공연 관람이라서 잡지책에 나와 있는 준비물을 꼼꼼히 따져봤습니다. 비행기 티켓, 공연 티켓 물론 준비했고요. 또 BTS 마스크와 여분의 배터리, 그리고 제가 아직 아미봉이 없어서 가면서 하게 돼서 쓸 여분의 4개의 배터리를 준비했고, 열심히 몇달 동안 연습한 응원가도 점검을 했습니다. 또 여분의 핸드폰, 배터리가 떨어지면 연락이 안될 수도 있으니까 핸드폰도 준비했고요. 또 멀리서 볼수 있게 망원경, 이거는 사실 아들이 양궁할 때 쓰던 건데요. 제가 오늘 빌렸습니다. 볼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. 아무튼 그리고 비닐백, 12 곱하기 12 비닐백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비닐백도 준비를 했습니다.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아직도 뭔가 불안해서 일 갔다 오고 낮에서부터 계속 잡지책도 보고 노래도 듣고 했습니다. 사실 이 방은 저희 아들들 또 우리 가족들 추억의 방이라 그래서 아이들의 성장 과정이나 여러 가지 책들, 사진들을 전시해 놓고 제가 있는 방인데요. 예, 아들이 사실은 뉴욕에서 공부를 하는데 아들 보러는 안 가면서 방탄 공연을 보러 갑니다. 아들 아파트하고 공연장하고 한 40분 거리거든요. 아들 미안. 예, 신랑한테 살짝 눈치가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더 많은 사진을 붙이고 싶지만 지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. 여기 있는 책들은 제가 이제 BTS 관련해서 미국에서 나온 책들을 모으고 있는데요. 아직도 붙여야 될 브로마이드도 많이 있는데요. 일단 고이고이 간직을 하면서 혼자 보고 있습니다. 언젠가는 전 벽에 다 BTS 사진들로 장식을 할 날이 올 것입니다. 예, 그리고 타임지는 이번에 다들 아시죠? 100명의 영향력 있는 인물들에서 타임지에 BTS가 나왔어요. 제가 두 권을 샀습니다. 한 권은 한국에 있는 아미맘이라는 유튜브 친구에게 보내줄 거고요. 이것도 살짝 숨겨놓고 있습니다, 제가. 그리고 마스크 안에 숨겨진 이거는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. 저도 처음 먹어보는 건데요. 굉장히 유명한 에너지 드링크예요. 저희 가게에서 팔고 있는 건데요. 아, 혹시 50대를 바라보며 기력이 떨어질까봐 준비를 했습니다. 신랑 공연 잘 보고 와서 영상 올릴게요. 여러분, 좋은 꿈 꾸세요.